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훈타민의 훈입니다. 꼬입니다. 오늘은 터키 뮤직비디오를 보려고 해요. 요호. 바르쉬 아카르수의 으슬락 으슬락. 여기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? 바르쉬 아카르수. 락 가수라고 하고요. 이제 이 곡이 터키 구독자 여러분들에 의해서 여러 번 추천을 받아왔었어요. 아. 그리고 이제 근데 이 가수가 2007년에 교통사고로 사망하셨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요?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터키인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이제 구독자분께서 알려주셨어요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곡을 이제 꾸준히 뭐 많이 추천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추천받아왔고 또 오늘 우리 그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 오늘 저희가 이 뮤직비디오를 보려고 합니다. 보러 가볼까요? Let's go! 저희가 이제 터키 락 밴드를 보는 거죠? 밴드인가? 교차나고 이러니까. 이 가수인가 봐.
염색이야. 오, 끝났네요. 이게 그러면 2000년대 초중반 무렵에 뮤직비디오를 했네. 저는 사실 락을 잘 몰라서 원래는 락을 좋아하진 않는데 이 곡은 좋아요. 그런데 이제 다만 한 가지 아쉬웠던 건 이 곡도 이제 가사를 안다면 더 느낄 수 있었을 텐데 이제 가사를 모르니까 좀 그건 아쉽긴 해요. 뭔가 눈빛도 우수에 차 있고 그리고 목소리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서 인상적이었어요. 이게 원래는 언제 나온 건가요? 이게 2014년에 재업로드가 된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엔 이제 저희가 검색하기로는 2004년에 나온 노래라고 봤었는데 정확하지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. 그래서 아마 뭐 2000년대 중반 정도의 뮤직비디오일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뭐 그래서 뭐 화질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그 표현하는 방식이나 이런 게 약간 그 시절 감성을 그냥 떠올리게 하네. 그 시절 감성. 2014년이 얼마나 지났다 그러세요? 아, 좀 많이 지났구나. 그러니까 2004년이면 이제 한 14년 전인데 와. 뭐 저는 제가 한참 즐기고 놀 때라서 뭐 그렇게 멀게 느끼지는 않는데 꼬르민 어렸으니까 저 그때 초등학생이었죠. 아 근데 뭔가 그때 당시 터키 락 들을 수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. 저는 락을 좋아하잖아요. 근데 터키 락은 이랬구나 이런 생각? 요즘 스타일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요즘 터키 락은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인기가 많으셨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터키 락을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. 멋진 가수네요. 좀 일찍 사망한 게 정말 안타까운데 왜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지 조금 알 것 같아요. 추천해 주신 영상들에 대한 저희들의 여행은 계속됩니다. 혼타민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해 주세요. 구독. 또 만나요.